such a holiday.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근데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아, 너도 진짜 왜 웃기는데 그거 진짜 잘하는데요. 아니, 그래도 살만큼 살았어. 10년 동안 살았어요, 이거 한국에. 그래? 나도 10년 동안 살았는데요. 아, 그래요? 제 마누라가 한국 사람이에요. 내 아내도 한국 사람이죠? 아, 그래요? 아, 브라더! 그래서 한국 잘하잖아요. 아, 그래요? 혹시 애기 있어요? 예, 금방 태어나요. 아. 그 다음 날이 태어났는데. 맞아, 네 명 있어요. 어? 네 명? 4명. 와, 그럼 못 살아. 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많이 마시는 거 준비했나 봐요. 장어인데요. 장어? 네. 난 청어 먹본 적이 있지만 이만큼 큰 거 예쁜 색깔이 나오는 청어는 처음 봤어요. 이거 특별한 거인가 봐요. 그러지,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시니까 제일 좋은 걸로, 특별한 걸로 주문했습니다. 아, 진짜 운이 좋아요. 네. 나주는 구진포라는 데가 있어요. 강과 바다가 같이 만나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다는 못 만나요. 그래요. 머포 학원 뚝이 막혀가지고. 그렇죠. 예, 이제 바닷물은 안 들어오고 강물만 있는 곳에서 옛날에는 강물과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이 장어가 많이 살았어요. 낮으면 배, 그리고 낮으면 곰탕.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낮으면 장어. 구진포 장어. 지금 나주는 홍어거리도 있잖아요. 그래요. 홍어가 안 잡히는데도 홍어거리도 있고 장어가 지금 많이 잡히든 않지만은 장어 거리가 있어요. 오케이. 그 정도로 장어가 유명했던 것이에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좋은 장어를 가지고 우리 나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고 여름에 또 땀도 많이 흘리신 것 같으니까 제가 보양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아, 진짜 운이 좋아요. 근데 사실 우리 그 외국인들은 장어에 대해서 좀 약간 공포증이 있어요. 예, 장어를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 공포증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조금 장어를 이렇게 먹을까 말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온기를 잘 축적을 시켜놔야 겨울을 또 잘 나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는 장어탕 한 그릇 정도는 먹어줘야 오.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고 반찬도 다 다르게 하잖아요. 엄마들의 네. 솜씨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 모든 음식들이 이렇게 그냥 가공된 조미료에 다 입맛이 길들여져 갖고 있는데 그런 걸 없이 음식을 맛있게하려면 뭘 넣어야 돼요? 밑에서 국물 작업하는 게 좋은 게 나와야 돼.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황태 한 마리예요. 와. 말린 거. 술을 잡수시고 나면은 한국에는 부인들이 황태국 끓여주죠. 그게 해독제 작용을 하거든요. 네. 몸속에 있는 해독제 작용을 하고 아, 이 표고버섯은 네. 송이 다음으로 제일 좋은 게 표고예요. 아. 그래서 이 표고에서 진짜 큰 거죠. 예,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성분의 것이 다 나올 수 있는 그 표고고 또 무는 또 시원한 맛을 내줘요. 양파는 단맛도 내주면서 맛있는 그 맛을 내줄 수 있고 또 여기 멸치, 이 밑에 멸치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육수를 만든 그 육수 물에다 장어탕을 끓여요, 저희는. 근데 이렇게 얼마나 동안 해야 돼요? 아, 이제 이걸 왜 이렇게 담궈놓냐면은 이렇게 찬물에다가 담가놓으면은 뜨거운 물에 금방 들어가면 얘가 딱 움츠려버려요. 근데 얘는 차니까 야, 이 시원하다 그러고 그냥 나봐라 그러고 들어놓으면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2시간 정도 담궈놨다가 여기서 끓일 때는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면은 10분만 끓이고 딱 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와. 훨씬 간편해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뜨거운 물에 바로 넣게 되면은 비린 맛이 나요. 잘못하면은. 근데 이렇게 찬물에 담겼다가 끓이게 되면은 그런 맛도 별로 안 나요. 육수가 끓을 동안에 얘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장어탕에는 장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계절에 나오는 이제 이렇게 채소 같은 게 들어가요. 이 배추, 뭐 토란대. 그래서 얘를 넣어가지고 같이 된장에 묻혀서 이제 탕을 끓일 때 같이 끓일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식이섬유가
장 속에 많이 들어갔을 때 장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절개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냥 나물처럼? 얘는 이제 소금물에다 한번 데친 거예요. 끓는 물에. 예. 그리고 얘도 형님 이거 먹본 적이 없어요. 그 토란대. 맛 없어 지금은. 그래? 그럼 아니 그 무슨 맛이 나오는지 궁금해. 죽지 않을 것 같아. 좀 아린 맛. 아린 아린 맛이 나와요. 맞아요. 진짜 신기하고. 예. 아린 맛이 나. 근데 식감은 진짜 예. 좋아요. 근데 이런 게 들어가야 이 탕의 묘미를 더 살려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양파도 넣고 조금 매운 고추거든요. 이제 과하지 않게끔 조금만 여기에다가 이제 마늘을 이렇게 다진 거. 얘는 생강가루예요. 생강. 그리고 이제 얘는 그 고추를 갈아놓은 것 보고는 다대기다 그래요. 다대기. 예, 다대기. 고추 다대기. 예, 그래서 다대기를 한 세 숟가락, 고춧가루를 한 두 숟갈 넣고 여기에 된장이 들어가요. 뒷간장을 조금 넣을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들깨가루가 들어가요. 들깨가루. 이 들깨는 옛날 왕실에서는 공주를 시집을 보내려면은 3년을 먹였어요. 아, 그래요? 그거를. 들깨가루 이런 걸. 왜냐면은 피부가 좋아지고 이 들깨에 좋은 성분이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장어를 한번 끓이고 이제 끓여가지고 믹서기에 갈 거거든요. 갈아요? 네, 믹서기에 갈고 그때 얘가 같이 들어갈 거예요. 이 장어를 촥 이렇게 와 길다 진짜 커요. 네 엄청 큰 거예요. 큰 거면 진짜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두 개. 명희님은 몇 살 때부터 이렇게 그 요리도 하시고 이렇게? 저는 몇 살이라기보다는 어렸을 때 소꿉장난을 하면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이러는 언니가 그러는데 맨날 이 요리를 한대. 빨간 벽돌도 갈아가지고 김치 담은다고 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놀이가 이런 거였던가 봐요. 예. 그리고 저희 집이 크게 식당을 했어. 아, 그럴 그래서 것 같아요. 음식 한 걸 많이. 요즘에 봤어. 아이들은 그 핸드폰으로 요리해요. 맞아 게임 좀 게임 요리 게임. 그럼 뭐 하고 있어? 난 요리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아니요 그 게임으로 하자. 이제 이렇게 뼈랑 얘가 이렇게 잘 우러나야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와. 이렇게 뿌옇게 되면은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갈 거예요. 한 몇 분 정도 끓이시죠? 한 10분? 한 10분 정도나 10분 끓이면은 정도 예, 끓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끓여야 되니까 오래 끓일 필요는 그렇죠.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얘는 진짜 색깔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거 얘를 이제 숙제를 내드릴게요. 두 분이 한번 요리를 해보셔봐. 예, 오케이. 자, 예. 얘를 숙제. 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예, 그러면 지금 뜨거우니까 예. 이렇게 탁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이제 알아서. 자르는 것을 절개한다 그러거든요. 절개한다. 예. 예. 힘있어요. 잘 몰라. 오, 뜨거웠네. 뜨거워. 얘를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이만큼 될 것 같아요? 예. 아, 별로 안 뜨거운데. 그래? 내가 아니 나 한번 젓가락. 자, 오, 나 힘 센. 커. 커. 아니 괜찮아.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좀 먹을 수 있겠지. 난 알아서 천천히 하고 있어요. 알았어. 자.
이제 장어를 가지고 탕수어를 하나 만들려 그래요. 예. 그러는데 이제 장어로 탕수어를 만드는 것도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 봤을 거예요. 예, 그래요. 예, 저희 집에서만 해 먹는 줄 알아 저는. 아, 그래요. 예, 예 특별한 거.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소스가 더 특별해요. 이 소스는 오미자거든요. 오미자를 제가 발효시킨 건데 너무 색깔 이쁘지. 너무 예뻐요. 예, 그래서 오미자는 왜 오미자라 그래요? 맛이 다섯 개 있잖아요. 다섯 가지 맛이 난다 해서 이제 아, 오미자인데. 오미로 만든 자인 줄 알았어요. 예, 이걸로 이제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끼얹어서 같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짧게 해야 돼요. 한 입에 쏙 들어가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절개를 해진 부분에다가 이제 이럴 때 이렇게 소금 밑간을 하는 거예요. 아, 간장 넣는 게 아니라 소금. 네. 그리고 후추도 얘는 이럴 때 들어가요. 아하. 네. 이럴 때는 이제 또 먼저 들어. 네. 예. 이렇게 밑간을. 어, 진짜 조금밖에 넣지 않은데. 네, 살짝. 와. 살짝.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감자 녹말이에요. 얘 보고 전분이라 그러거든요. 예, 감자 전분. 감자. 예. 그럼 이거는 튀김. 감자죠. 이제 얘는 밀가루랑 찹쌀가루랑 섞어진 거고 그걸로 이렇게 이제 옷을 한번. 뭐 진짜 옷은 조금밖에 안 줬는데. 아니 이따 옷 만들 거예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 런닝 입고 겉옷 입었죠. 안 입었어? 이거는 다른 방송에. 얘도 속옷 입고 겉옷 입어. 예. 이렇게 예, 이제 아주 속옷은 얇게. 진짜 얇게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 감자 전분하고 얘를 감자. 같은 동량으로. 네. 예. 반반. 50-50. 예. 50-50. 예. 자, 반반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금. 소금 간 살짝 소금 넣고 물을 이걸 좀 간단한데요 생각보다. 네 간단.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는 간단한데 그리고 이제 시원한 물이 없을 때는 얼음물로 해도 되고 맥주 김 빠진 맥주로 하면 더 좋아요. 김 빠진 맥주로 하면 다 바삭바삭해요. 맥주? 네 맥주. 개소비 성없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아, 진짜 난 집에서 탕수육도 집에서 네. 만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 보니까 장어 탕수육을 장어 탕수육을 만들 수 있는데 고등어 탕수육을 할 수 있어요? 그러죠. 고등어로도 하고 모든 재료는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야채로도 만들 수 있나요? 야채로도 하고. 오. 네. 이거 진짜 왜? 빨리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빨리 만들게요. 와. 이렇게 옷을 안 입혀놓으면은 진짜 맛있는 옷이 입었네. 이게 살이 다 물러버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기 너무 좋아요. 겉에 옷을 입히십시오. 입히고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얘가. 그리고 우리 청어도 다시 수영하고 있어요. 몇 분 정도 이렇게 걸려요? 금방. 이제 얘가 익으면은 이렇게 둥둥 떠요. 아, 그 색깔 변할 때. 네, 가라앉았다가 떠. 그러면은. 얘는 금방 끝나요. 집에 빨리 가시고 싶어? 아니요, 빨리 아니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다녀가죠.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잠깐만 이거는 달콤한 그 저기 그 맛인데 달콤한 맛에다가 왜 소금 넣죠? 설탕이 들어가고 소금이 조금 첨가가 되면 더 단맛이 강해.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몰랐네. 그 카라멜에서 그럼 소금 좀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어 그래요? 신세계.
드셔도 되죠. 예스. 오케이. 행복한 시간이죠. 그래요. 네. 그럼 먼저 자, 우리 뭐 먹을까? 네, 저는 여기부터 애들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다려봐. 와우 와우 와우. 일반 탕수육보다 훨나요. 신나요. 야채하고 같이 곁들여서 드세요. 그 소스가 그냥 끝내줘요. 소스가. 그쵸? 소스는 하루 넣지 않았는데 진짜 따뜻한 맛이 나오고 달콤, 새콤, 달콤, 새콤, 매콤 뭐, 다 있어요. 쓴신? 와 진짜 이런 탕수육 옷이는 진짜 가벼워. 옷이 너무 많이 입고 있으면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요. 근데 사실 뱀처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뱀이 아니고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맞아요. 그 소스하고 처음 나오니까 그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이거 맞아요. 일반 아니에요. 그 고고고고고고비야. 와 여기는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건 이제 매운 음식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고 네. 말아가지고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아, 그 먼저 그냥 들고 이렇게 드셔. 맞아요. 이렇게 네. 우와 국물 진짜 부드러워요. 와 완전 그리고 부드러워. 진짜 깨끗해요. 깨끗해. 진짜 그 가게에서 먹을 때는 그냥 기름 많이 맛이 많이 나고 근데 청어 맛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네. 지금 그 진짜 청어 맛고 그리고 다른 그 육수 원래 맞는 거는 진짜 기가 막혀요. 전에 옛날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약을 사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고 먹어야 내가 건강한 몸을 지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늘상 해요. 이렇게 약을 사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주로 오세요. 그러세요. 네. 우리 대서방도 오시고 안서방도 오셨는데 저희 언니들이 애국에서 사시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가서 만나셨던 분들을 다시 만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언니를 보는 느낌? 언니를 보려면 거기를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우리나라 사람만 만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과연 어떻게 대할까? 잡수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 이제 그런 게 저는 더 흥분이 됐어요. 한국에 좋은 점 엄청 많이 있어. 그래서 네. 우리 계속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나한테 아주 좋은 거는 음식, 한식. 너무 맛있으니까 네. 진짜 미국인 한식보다 한국인 한식, 시골인 한식은 틀리죠. 진짜 이제는 미국에 가면 항상 이제 한식 찾는 게 아니라 나주. 아, 뭐 그래요. 앞으로 맞아. 한식 나주식. 네, 나주식. 예.